화장실. 먼저 남자의 공중 화장실 사용법이에요.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와요. 다이렉트로 소변기 앞에 서선 다리를 30도가량 벌리고 서요. 그리고 자크를 내리고 물을 버려요. 자연스럽게 눈에 힘이 풀리고 입이 살짝 벌어지며 먼 산을 보기 시작해요. 이런 젠장, 조준 실수로 쉬아가 손에 튀었네요. 난감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남자의 옷은 수건의 기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쉽죠?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굿거리 장단에 맞춰 거시기를 털어요. 자크를 올리고 세면대로 향해요. 수도꼭지를 들고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선 머리를 넘겨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의 결정체라 불리는 구렛나루를 쌈박하게 정리해요. 손 따윈 씻을 필요 없어요. 겨우 쉬아가 묻은 것 뿐이잖아요. 그때 응가를 본 한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와요. 세면대로 다가와선 머리를 다듬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손 따윈 씻을 필요 없어요. 응가가 손에 묻은 것도 아닌데 물을 아껴야죠. 물은 소중하니까요. 모든 정리가 끝나면 휴대용 수건에 손을 쓱쓱 비비며 나가요. 오 마이 갓을 외칠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이상 남자의 화장실 사용법이었어요. 남자가 개운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여친에게 다가가요. 보기와 다르게 젠틀한 남자는 여친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명품 핸드백을 맡아줘요. 다음은 여자의 화장실 사용법이에요. 여자 화장실은 줄이 길어요. 오늘도 한참을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리는 동안 거울에 얼굴을 비추어 보며 화장이 잘 먹었나, 옷은 구겨지지 않았나 체크해요. 아싸라비아, 드디어 쉬아를 해방시켜줄 차례가 되었어요. 화장실로 들어서요. 가끔 이렇게 변기 뚜껑이 닫혀있을 땐 심박수가 급증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요. 재수 없으면 냄새나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균 17종이 71만 마리나 우글거린다는 공중 변기를 손으로 만질 수 없어 발끝으로 뚜껑을 올려요. 못 볼 거를 보지 않았음에 안심을 하고 파우치에서 청결한 여성의 필수품인 물티슈를 꺼내요.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하며 변기에 있는 17종의 세균을 닦아내요. 물티슈 정도로는 세균이 다 닦이지 않아요. 휴지를 뜯어서 좌측, 우측, 전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변기 위에 깔아요. 나만의 청결한 변기가 완성되었어요. 볼일을 보기 위해 엉덩이를 내리다가 엉덩이가 변기에 닿기 전 2cm에서 멈춰요. 휴지를 뚫고 올라올 세균이 걱정돼요. 기마 자세로 볼일을 봐요. 볼일이 끝나면 손에 휴지를 약 6회 정도 말아 뒤처리를 해요. 변기에 깔았던 휴지를 발끝으로 변기 안에 밀어넣어요. 일어나 발끝으로 변기 뚜껑을 닫은 다음 발끝으로 변기 레버를 내려요. 세면대로 가서 손을 닦아요. 변기에 있는 세균 71만 마리 중 30만 마리쯤이 옮아있을지도 몰라요. 물 비누를 짜요.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페이퍼형 비누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으니 어쩔 수 없어요. 충분히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다음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닦아줘요. 종이 타월을 한 장 뽑아요. 손에 물기를 닦아요. 어느 정도 물기가 제거된 것 같지만 한 장을 더 뽑았어요. 손이 다 말랐으면 거울을 보고 헤어스타일을 체크해요. 핸드백에서 파우더를 꺼내 그동안 얼굴에서 나온 피지가 먹어버린 화장을 다시 고쳐요. 커피 스트로에 묻어서 없어진 립스틱을 다시 발라요. 물이 다 건조해진 손등 위로 아몬드 성분이 함유된 부드러운 핸드크림을 짜발라요. 끈적이지 않도록 충분히 두드려줘요. 작은 통에 덜어온 남자를 유혹하되 도도함을 잃지 않은 이미지의 향수를 손목에 가볍게 뿌려줘요. 혹시라도 팬티가 치맛자락을 잡아먹지 않았나 뒤를 돌아 확인해요.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화장실 밖으로 나가요. 이상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자의 생활 탐구였어요. 보너스로 남녀의 화장실 사용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흥미로운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젠틀한 남친은 김밥을 집어 여자에게 권해요. 여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김밥을. 오 마이 갓. 9.11 테러와 맞먹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방금 여자는 그토록 경계하던 17종 71만 마리의 세균을 삼키고 말았어요. 오빠, 아빠, 삼촌들, 제발 손 좀 씻으세요. 이상으로 남녀 탐구 생활 보너스 편 공중 화장실이었어요.